장도연 씨는 요즘 네. 김구라 씨랑 같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네. 아, 그래요? 아, 무슨 얘기죠 이게? 구라가 감동도 주네 이제. 아, 왜냐면 구라 선배님의 그 뭐랄까 캐릭터가 좀 막 독설도 많이 하시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첫 라스 출연할 때 너무 떨리면서 이제 MBC 와서 엘리베이터 하는데 딱 처음 뵌 분이 김구라 선배여가지고 정말로 속된 말로 저는 오줌 쌀 뻔했어요. 너무 떨려서. 오줌 10원짜리 이렇게 살리네. 10원짜리. 좋고 예. 좋았어. 오줌 좋았다. 아, 그 정도로 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말 속된 말 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개그맨 후배라고 많이 또 챙겨주셨어요. 요새 기설전하면서 가끔씩 눈을 한 번씩 마주쳐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썰전에서. 아 그랬나요? 근데 가끔 얼굴을 가만히 보면 또 귀여워요. 뭐가? 근데 뭐야? 마음에 드는 거야? 뭐야? 마음에 드는 거야? 장도연 씨, 저런 상들이 잘해요. 뭘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야, 너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쓰레기라고 그런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여자한테 잘한다고. 아, 여자한테 잘한다고. 여자한테 잘한다고. 그 앞에 여자를 붙였어야지. 네, 목적어를 꼭 해주세요. 에이, 너. 저는 좀 목적어 생략하지 마. 오늘을. 어디 붙여? 오늘을. 김구라, 장도연 괜찮다. 우리 저기. 아니, 근데. 야오밍은. 아니야, 야오밍은. 야오밍은. 서장훈하고 만나야 돼요. 야오밍은 서장훈하고 만나야 됩니다. 신발 사이즈 비슷해서 같이 신기도 좋고. 소장훈이랑 서장훈 씨 괜찮잖아요. 서장훈 김구라. 야. 아니야 아니야. 도현아 도현아 나는 자식이 있어. 그러지 마. 공연 있잖아. 나 지금도 빤스 빨고 내가 다 하고 있어. 나 그런 거 할 수 없어. 안 돼. 서장훈이가 깔끔해. 서장훈 정말 깔끔하네. 손상을 치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스무 살 넘어서 괜찮아요. 이제. 도현이가 성격이 서글서글하니.